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기분 좋게 또 촬영을 임해보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 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입니다. 이 당시 카니발에는 그랜드 카니발이 나오면서 이제 카니발 2에서 모델 체인지가 됐죠. 그러면서 뉴 카니발이 그랜드 카니발이 나오면서 얘는 이제 승용차 버전은 승용 버전으로 나온 거겠죠. 예, 얘는 9인승입니다. 뉴 카니발은. 그랜드 카니발은 잘 아시겠지만 11인승이에요. 예, 그래서 그 차량은 승합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연식 2007년 9월에 2008년 형식이고요. 주행거리 125,7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 부위가 좀 있어요. 휀다, 본네트, 저쪽 휀다, 트렁크까지. 물론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겠죠. 자,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770만원이에요. 770만원. 카니발이라고 하면 사실 꾸준히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고, 또 실제로 체험을 해보셔도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국민 패밀리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외관부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따뜻하고 좋다. 자, 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이고요. 자, 타이어 상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외관 상태 너무 좋습니다. 뒷타이어는 많이 닳았어요. 뒷타이어는 이제 교체 주기가 됐습니다. 요거는 교체를 하시고 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뒷바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왕 중고차 사면 한번 갈아주시면 좋잖아요. 이쪽 뒷타이어도 비슷한 상태예요. 앞타이어 두 개만 교체를 하셨고 뒷타이어는 교체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매자분께서 교체를 하시면 좋겠죠? 외관 상태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엔진 시동을 걸었어요. 한번 엔진 소리 들어보시고요. 카니발 R로 바뀌면서 배기량이 2200cc로 바뀌었고요. 그랜드 카니발이나 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900cc입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나 이런 것들은 준수하네요. 주행거리에 딱 맞는 엔진 소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실내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입고를 해놓고 실내 클리닝을 했어요. 그래서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기도 아주 좋고요. 이런 시트 상태나 실내 내장재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이 비싸요. 비싼 만큼 차가 아주 깔끔하게 복원이 됐네요. 거의 뭐 실내는 신차 느낌이 확 납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죄송합니다. 125,744km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사이드밀러, 전동 접이 사이드밀러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우드가 아주 앤틱하면서 이뻐. 아주 괜찮아요. 자, 오디오,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체인지 레버 이쪽에 보면 핸들 시트 열선인데 5단계까지 조절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쪽 열어보면 사용설명서, 여기 보면 수납함들 있고, 카니발은 수납함이 참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컵홀더 있고, 이쪽에도 뭐 시크릿 수납함이 있고, 수납함이 참 많은 차입니다. 그만큼 뭐 편리성을 강조한 차죠. 그래서 그런지 카니발 차량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내 느낌은 A급입니다. A급. A급. 그리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리시나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죠? 125,000km 짜리 차량이에요. 자, 뒤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뉴 카니발 L290 2900cc란 얘기입니다. 자, 얘도 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시트가 안으로 쏙 매립이 됩니다. 적재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고,
예, 사람이 탈 땐 또 시트를 열어서 펴서 그렇게 앉을 수가 있겠죠. 상당히 실용적이고 패밀리카 개념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아주 쾌적하고 넓은 실내를 자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뉴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뉴 카니발이라고 하면 카니발 최초의 카니발 1, 2, 그 다음에 그랜드 카니발이 나올 때 뉴 카니발이 나왔어요. 근데 그랜드 카니발은 11인승이고요 뉴 카니발은 9인승으로 이제 승용차 개념의 어떤 그 분류를 해서 나온 차량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그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카니발은 뭐 계속 꾸준히 인기를 얻고 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 갖고 봐주실 거라고 믿고요. 77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770만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